여기 시작되시 고객을 드리고 이 제목만도 네. 그렇습니다. 이 제목은 제가 한 지가 이제 이 문집을 만들어낼까 그 무렵에 제목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는데 이 제목을 또 달아놓고 모인 글들을 보니까 그 글 한편 한편에 쓰잣없이 공개하는 것들이 목록 속에 넘직한 과부가 하나씩 들어있어요. 그래서 지구라는 이름의 이 푸르른 행성은 생명의 탄생과 재탄생을 주제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 모티이고 그겁니다. 그 모티는 우리에게 숨쉴 공기와 마실 물을 줍니다. 모든 생명체들은 그 모티 땅에 뿌리받고 그로부터 물을 것을 했습니다. 그러나 지금 그 모티는 달걀이 지키고 팔고 썩어 병들어 있습니다. 그 모티가 병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침내 숨쉴 수 없는 공기, 마실 수 없는 물, 믿을 수 없는 땅입니다. 생명의 수단은 지금 정지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. 20년 전에 인문학을 생각하던 방식이 지금이다. 안 바뀐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인문학의 기본 화두는 뭘까? 그랬을 때 의미와 가치와 목적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지금도 그렇습니다. 삶의 의미, 삶의 가치, 삶의 목적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, 그것이 인문학이다. 이렇게 지금도 고집스럽게 주장합니다.